서울신학대학교가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. 올해는 대학원 186명과 학부 384명 등 모두 570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.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며 그것을 잊지 말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될 동역자들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